톡톡톡 어서오쇼. 25년 전에도 젊은 소리꾼이었고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젊은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용호 씨가 데뷔 25주년 기념 앨범을 그것도 두 장으로 이은 앨범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영원한 젊은 소리꾼 김용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데뷔 25주년. 25주년. 와. 데뷔가. 그러게요. 나이도 아니고. 네. 데뷔가 25주년이라니. 야.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규 앨범 9집. 예. 25주년. 아, 그만 강조하세요. 저. 25주년. 강산이 두 번의 반.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두 번 반이나 바뀌었는데. 아니, 여러분들도 시작한 지는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작한 지는 꽤 되기는. 시작으로 따지면은. 아, 40년이 넘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와. 자, 아직도 우리의 오빠, 우리 김용호 선생님,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보라가 되는 거죠? 예, 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아, 여길 봐야 되는데. 네, 카메라가 세 대가 있죠? 네. 예, 예. 아, 저는 데뷔 25주년을 맞아서 CD 두 장을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예. 오늘 또 첫 방송으로 이렇게 또 바투의 상사디어에서 예,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좀 대견스럽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역시 제 뭐 선생님 지금 앨범 나오고 첫 방송이 저희 프로그램. 네네. 오, 진짜요? 네, 안 했어요, 다른 프로그램. 와, 영광입니다, 진짜. 네. 왜요? 저희 와. 방송 출연하려고 일부러 네, 일부러. 고사하신 거예요? 네네네. 와. 아니, 바투에서는 뭐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좀 네. 안 오더라고요, 바래서. 아이, 딴 데부터 할까? 막. 아, 저희가 한 발 늦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저기, 이번 앨범 두 장을 갖고 왔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저기 앨범이 CD가 두 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와. 두 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첫 타이틀은 아,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러는데. 네. 영원. 와, 이 마스크 쓰고 말하기 진짜 힘드네요. 정말 쉽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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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아이고. 이따 라이브 할 때도 이러고 해야 되나요? 아, 오늘 라이브 할까? 라이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라이브. 아, 물리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 이걸 이름을 제가 그 타이틀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네. 영원한 젊은 소리꾼. 아. 그러니까 젊은 소리꾼이라는 그 표현을 사실은 저한테 제일 처음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타이틀로. 그렇다면 일단 25년 동안 노래를 했고 앞으로 또 25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25년을 더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앞에다 영원한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제 스스로 한번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 좀 그런 식으로 붙여서 영원한 젊은 소리꾼에서 타이틀을 붙이고 CD1이 예, CD1이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서양악기하고 지금까지 좀 작업했었던 것들을 예.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노래했는데 음반으로 내지 않았던 그리고 또 25년 5주년을 좀 기념할 만한 곡들을 선곡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섯 곡을 일단 아. 넣었고요. 네. 아 근데 지금 문자로도 늙지 않는 소리꾼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젊은 소리꾼 인정합니다. 아. 라는 문자도 들어오고. 드라큘라래요. 아닙니다. 늙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물었을 텐데, 네.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CD는요? 2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그 25주년을, 음반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기존에 했었던 것들은 뭐 늘 했던 작업들이니까 뭐,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뭔가 좀 특별함을 좀 찾고 싶었어요. 아, 뭔가 주년 얘기하면 좀 예, 그런 예.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일 처음 저한테 민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조곡래 선생님의 음악을 한번 좀 CD로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던 건 대학 시절이거든요. 예. 대학 시절에 처음 뵈서 한 6년 동안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와. 이거를 갑자기 또 꺼내서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아우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경기 소도 소리를 늘 많이 부르다가 이제 예. 남도로 다시 돌아가서 하려니까 그래서 아. 야 이거를 어떻게 목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하기로 했던 그 콘서트가 이제 아 캔슬이 되면서 그때 예. 그때부터 10, 11, 12, 3개월 연습하니까 괜찮겠다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3개월 연습하고
1월, 2월 요때 녹음해가지고 이제 3월 말에 네. 음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려 한 6개월 정도를 예, 예. 이 앨범에 공을 들이신 거네요. 근데 진짜. 근데 기획 단계부터 따지면 한 1년 이상. 아니, 조공래 선생님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잡으면 네. 그 시점을 잡으면 작년 10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공래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으로 또 소리에 입문하게 해주신 선생님을 기억한다라는 건 다시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실까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다 초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를 시작할 때.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분위기에 취하기도 하고 인기 있으면 인기에 취하기도 하고. 저는 별로 그런 것들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 뭐 그런 생각들은 안 해봤어요. 일단 그때그때마다 아, 이번에는 이런 컨셉을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 주년에 맞는 건 뭐가 좋을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단 그런 컨셉들이 좀 잡혔던 것 같고 흐름에 따라 이게 맡기신다는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한 번도 인기에 취하거나 아 뭔가 아 좀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누리신 적 없으시다고요? 아, 그거 초창기 때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30대 그래요? 때? 아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셨고 선생님 콘서트 할 때 이제 제가 코러스로 저 뒤에서 이제 열심히 불렀죠. 근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저는 알죠. 예. 정말 예. 김용우 하면 예. 다들 막 예? 예. 막 쓰러지고 지금의 이날치지. 아, 이날치 그 이상 아니었을까? 그때, 체감적으로 진짜 엄청났어요. 예. 글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막 열정이 있었던 나이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음악들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의 뭐 이날치나 이런 것처럼 뭐 어떤 그 미디어 쪽으로 뭐 엄청나게 막 인기를 끌거나 막 그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유통 구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는 실제로 뭐 그냥 공연장을 많이 찾고 사람들 일단 실제로 그 보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실제로 와서 보는 게 이 공연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척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름 있긴 있었네. 아, 있었고. 어떠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이를테면은 어떤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티켓 파워. 그러니까 누가 나온데 쎄 사람들이 이제 몰려 주는 그런 구조. 너무 부럽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그런 걸 해 봤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번에도 사실은 팬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제가 일본에서 한참 공연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예, 예, 예. 어느 날 이제 팬카페 이제 운영자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만 공연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연을 해라.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극장도 직접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티켓 다 팔아주시고. 진짜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도인가요? 오, 월드컵 때. 몇 년도지? 그때 했을 때 연강홀 해서 공연을 했을 텐데. 예. 그때 뭐 티켓 다 팔아서. 진짜요? 예, 예. 그래서 팬들하고 같이 무대 오르고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와, 저희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팬카페 분들이요? 우리라고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그 티켓 팔아줬다. 아니,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팬들 중에 보면은, 이 바투상사대 두 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방송 한다니까 아마. 예. 지금 많이 듣고 계실걸요? 아, 지금 문자는 진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CD도 좀 선물을 좀 많이 해줘라.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티켓, 아니, CD도 많이 사주셨고 또 그걸 역으로 아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한테도 선물 좀 해라 뭐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고 막 그랬어요. 이건 감동. 그러니까 네. 앨범을 많이 사가지고 네. 내가 이걸 다 들을 건 아니니까 네. 한 장만 소장하면 되니까 네. 남은 거는 또 다시 청취자 돌려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네. 선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돌려주셨다고요? 네. 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엄청난 팬심이네요, 정말. 진짜. 와, 문자 소개 좀 볼까요? 예. 3366님께선 아, 김용우 님. 그때 당시 인기는 거의 황제 수준이었어요. 진짜. 예. 이거는 우리는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아, 완전 인정합니다. 있는 진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진짜. 웬만하면 말 안 맞으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물어뜯을 텐데. 아,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지금 봉영 씨가 예. 그 김용호 선생님 콘서트 때 뒤에 코러스 한번 해놓고 네. 본인이 김용호 선생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시건방을 그때 어깨 좀 피고 다녔죠. 근데 아마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생생하게 기억을 하겠죠. 예. 티켓팅 왔는데 막 줄 쫙 서 있고 그러면 분위기도 엄청 좋고 오늘 그랬었죠. 진짜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25주년 기념 9집 앨범 이음이라는 네네. 타이틀로 지금 찾아와 주셨으니까 음악을 네네. 들어봐야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첫 번째 곡 어떤 곡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총 12곡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CD에 CD1에 5곡, 그다음에 CD2에 7곡이 들어 있는데 타이틀 곡을 할 수 있는 함경도 민요죠. 신고산 타령 공초댕기. 요거를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의 노래로 신고산 타령 공초댕기 들을게요. 너랑 너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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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신고산이 오로로로 하뭉쳐가는 소리에 고산 큰애기 안보찜만 싸느라 너랑 너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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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가을바람 소스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람 남은 간장 다 썩이네 너랑 너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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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너
곁에 잠이 갈 거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우렴 청지 간 이마 신고산 12봉에 단숨을 올랐네 신고산 12봉에 단숨을 올랐네 신고산 12봉에 단숨을 올랐네 김용우 노래 네.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두 곡 듣고 왔는데 아... 선생님 역시 예, 뭐랄까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사운드가 귀에 착착 익히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아요 예, 예, 녹아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사실 지금 선생님하고도 말을 여러 많이 하고 싶고 근데 네. 또 문자도 지금 막 오니까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문자가 너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듣고 싶고 네네. 그다음에 CD를 선물로도 드리고 싶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저희가 착착착 요거를 좀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고 자 선생님의 CD 25주년 기념 정규 9집 이음이라는 이 CD.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총 세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자 주시고. 문자 소개 좀 하고 갈게요. 아, 7612님께서 제가 우리 큰애를 낳았을 때 국악계에선 용우님을 탄생시켰죠. 라는 얘기 있고요. 코로나를 잊게 하는 영원한 젊은 소리꾼. 네. 얼른 공연 보고 싶다. 네, 남자 안양년 선생입니다. 네. 아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와, 남자 안양년. 너무 듣고 싶은 소리이긴 와. 하지만 그건 감히 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와. 최고죠, 최고. 비주얼짱, 목소리짱, 완전 멋진 소리꾼이시죠. 하신 분도 계시고 아, 문자가 너무 많아요. 사오 사장님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소리꾼 중 한 분입니다. 용우 선생님. 아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팬이 이렇게도 많으세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네. 이음의 뜻이 뭡니까? 이 앨범 이름 아. 이음의 뜻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음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다. 뭔가 뭔가 있다 아, 이어간다. 맥을 이어간다. 뭐 네. 현대와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잇는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네. 또 저희 이제 음반 안에 보면은 이음이라는 곡이 어떤 곡이냐면 일집 지게 소리부터 해가지고 일 2, 3, 4, 4집 안에 들어있는 대표곡들을 좀 모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하나를 쭉 이어봤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되는 곡인데 예. 여튼 좀 기존에 했었던 작업들을 좀 한 곡으로 한번 좀 이어서 사람들한테 들려드리면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글쎄요. 뭐 짧게 듣는 음악들을 좋아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네. 10분짜리 음악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여러 장르의 노래들을 들려드리니까 예. 또 이것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이 믹싱 레코딩도 이음에서 아, 네. 그게 참 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을 못 찾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걸 뭘로 붙이지? 네. 그래서 네. 정말 네. 재밌는 거는 지게 소리, 진주남봉과 권주가 그다음에 천안우 삼거리, 그다음에 용천금 다섯 개를 읽거든요. 네. 그래서 첫 음을 따 보니까 지진 권천용이야. 지진권 전용 뭐 이게 중국말 같잖아요 약간 이상하잖아요. 중국 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아니다. 그래서 딱 어느 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니까 이음 사운드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제목을 이음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말도 너무 예쁘고요. 네. 그렇죠. 네. 의미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앨범 이 자켓 사진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사진. 찍는 친구가 저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오다가 예. 어느 날 이제 공연 전에 이제 무슨 촬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불렀는데 예. 그때부터 이 녀석이 이제 저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표정을 지으면 잘 하는지를 그 포인트를 찾아내더라고요. 이 명품 각도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아 그런가요? 약간 45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래서 일단 뭐 25년에 대한 표정이. 그 안에 있을 것 같다. 네. 어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표지부터 해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서 만든 그러니까. 귀한 앨범이고요. 네. 그리고 보면요, 민요 합창단 토리모아라는 네네. 합창단을 만드셨잖아요. 네.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그 용우님 소리를 듣는 건 좋은데 어느 날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다들은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팬분들 직접. 중에 예, 팬카페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분들을 좀 모아서 노래를 한번 좀 가르칠까. 근데 예전부터 저는 합창단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합창단 좋죠. 예, 민요 합창단. 예. 아 좋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시작할까 해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전통 노래부터 가르치자 해서 예.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시간을 내서 만나서 같이 이제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유니존으로 이제 녹음을 하다가 예. 난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 풍구 소리를 새로 한번 좀 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했거든요. 예. 하, 화성이 들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어렵죠. 이게 다른 영역이죠. 전문가들도 이게 맞아요. 합창하면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 연습하고 녹음할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자료가 딱 나온 다음엔 네.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그 화성이 주는 그 짜릿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유니존을 했을 때보다도 예. 그래서 아.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나의 역에 참여했다? 나이가 CD 내가 같이 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풍구소리 그 민요합창단 토리모아랑 했던 네. 요 버전은 예전에 혹시 그 인공위성이랑 했던 그 버전. 그러니까 노래는 같은데 편곡을 다시 했고요. 아, 편곡을 다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맞게끔. 네네. 좀 쉽게 좀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그때는 피아노 하나만 반주를 했다면 이번엔 컨트라베이스, 장구 이런 것도 같이 넣고 아. 그리고 좀 템포 부분에서 약간 좀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달리해서 좀 다이내믹하게 좀 재녹음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들어보죠 뭐 좀. 네. 네. 라이브로. 아니 그럼 라이브 저희가 라이브 너무 좋아하시네. 저희가 깔아드릴게요. 음빠 음빠바 음빠바 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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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거 아, 음빠 음빠 아닌가요?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선생님? 그냥 화성으로 촥 차가 막 유니존으로 하다가 나중에 예, 화성이 나오는 합창단.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보고. 그래요. 예. 예. 아 그리고 CD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경쟁이 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문자는 계속 받아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말 나온 김에 선생님 풍구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김용호 노래 민요 합창단 토리모아 노래로 듣고 올게요. 불어라 불어라 어기야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만 나온다. 불어라 불어라 엉이야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우리 집엔 당구는 풍불러 갔는데 이내 몸매로 빨래질이 나간다네. 불어라 불어라 엉이야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쟁계곡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당구는 동구 불러만 간다네.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왜 생겼나 왜 생겨났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겨났나. 불어라 얼마나 좋은지 꽃 같은 날 두고 풍구 불러만 간다네.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불어라 불불불불불 만대장만 나온다. 요놈의 총자양 내 손목을 놔라 물 같은 손목이 다질 끊어진단다. 불어라 불어라 먹고선 물고기 보짝구선 다들 다들 뜬다.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네가 잘라서 일색이란 말이냐 내 눈이 무디어 일색으로만 본단다.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한번 죽어라 지면 만수 청산에 는 구름이 되노라. 불어라 불어라 번개연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예장만 나온다.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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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작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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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라 작작 불어라 작작 불어라 작작 불어라 작작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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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라. 아이기야 차 팬분들과 음악으로 합창이라는 어떤 음악으로 소통하셨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함께 만든 겁니다. 이거 자체가 스토리가 있는 거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와. 더 이 음악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풍구소리 김용우와 그리고 민요합창단 예. 예. 토리모아. 토리모아. 예,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 음악 들으면서 문자가 더 많이 왔어요. CD 달라는 문자가. 아, 예. 하지만 오늘 물량이 3개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물량이란 말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빵 터지셨는데. 아, 물량이 없어요. 지금 재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고가. 여기가 방송국인지 장사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 더 찍어 내십시오. 한 100만 장. 예. 네, 한번 가 봅시다, 선생님. 아이가 그냥 석장만 드리고요. 예. 네, 나머지는 좀 사주시면 저도 감사하겠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 요즘에 사실 앨범을 발매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제작비도 너무 많이 맞아요. 들고 예. 이게 어디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 어쨌든 세 분께 CD 선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세 분 선정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001님 1001번님 9245님 우! 3738님께 CD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 우물정 0302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로 도로명 주소와 성함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선생님 토리모아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토리라고 하는 말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 국악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토리라는 게 사투리라고 같잖아요. 우리가 말. 예,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그 다른 소리들이 같이 나가는 길. 네. 육자배기 토리, 전라도는 육자배기 토리, 뭐. 충청도 경기도는 경토리, 네. 강원도 경상도는 뭐 메나리 토리 이런 식의 그 토리를 모아서 부르겠다. 그러니까 전국의 민요를 네. 한번 우리 합창단이 다 불러보겠다. 뭐 그런 뭐 의지가 담기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직접 지으셨나요? 아니요. 그 팬카페에 계신 그 합창단에 계신 분이 지어주셨어요. 아, 팬심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30주년에도 음반 나오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 30주년이요? 네. 아, 5년 뒤요? 네. 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네, 나온답니다. 그때는 네. 선생님 물량을 좀 예, 확보를 좀 물량 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젊음의 비결이 궁금합니다라는 덥다님의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아, 거기에 덧붙여서 목소리를 맞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 그것도 한번 꿀보이스. 예. 아니 목소리 관리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예. 항상 전 자기 전에 그 각을 하고 자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맹물이죠. 그냥 수돗물 나오면 제일 좋거든요. 예. 목 안에까지 아 하는 거 있잖아요. 가글을.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 양치하고 자잖아요. 보통. 예.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자면 저는 특별하게 목에 무리가 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가글. 네. 그리고 젊음의 유지 비결. 아, 저 이거 6개월 하면서 많이 늙었는데. 자, 살짝 지금, 네, 네. 자, 살짝 지금, 네. 고백 타임 갑자기 됐어요. 네네네. 이제 또 젊어지시겠죠. 그럼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놀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네. 아, 선생님. 지금 요즘에 어쨌든 우리 국악이라는 장르가 네네. 많은 우리 대중 여러분들의 관심을 또 받기도 네네네.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용우 선생님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했죠. 중요했죠. 그리고 중요했죠. 그 몫이 어쩌면 이 시장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전에 이제 슬기둥,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공명.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노래곡이 식...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있었던 거 같고. 기악곡의 창작곡은 있었지만 선배들의 소리... 어떤 그 계속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소리라는 어떤 새로운 창작 활로를 뚫은 게 이제 우리 김용우 선생님이신데. 맞아요. 벌써 25주년을 쉬지도 않고 창작 활동을 계속하고 계셔요.
안 지치세요, 선생님? 아, 왜요? 지치죠. 근데 오. 이제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 두 장 앨범을 냈었어요. 그때 12난간이랑 노들강변. 네. 완전 전통과 그다음에 이제 재즈로 이제 경기민요를 이제 편곡한 그런 음악이었는데. 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래들이 다 분업화돼 있잖아요. 판소리는 예. 판소리, 예. 정가, 뭐 경기민요, 소도민요 나눠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공 분야가 따로 있지만 예. 일단 제반의 다른 노래들이 일단 다 기본적으로 공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음악들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건 알고 예. 제가 그걸 뭐 완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한데 이제는 세상이 좀 변하기도 했고 하니까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거 외에도 다른 장르의 음악들 특히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소리라면 예. 어떤 장르든지 한번 도전해봐서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지금처럼 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갖는 그런 뭐 그룹들이랄까 개인이랄까 이런 게 많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오늘 혹시 라이브 조금만 라이브 해주실 수 있냐라는 예. 마스크를 끼고 라이브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절대 예.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도 네. 선생님 물구나무 하면서 노래 부르라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부르라는 네, 것도 네, 아니고요. 네, 네, 네. 벌 받으면서 하라는 것도 마스크만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요거는 예. 예.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너무 쉽지요. 아 25년을 부른 선생님한테 이거 보세요. 뭐. 쉽기는요. 네. 기마 자세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마스크만 쓰고 있는 거니까 입 닦고 노래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아, 저희에게 불안당이라고 네. 하신 분 계시고요. 네. 예.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그 조홍래 선생님 노래를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네. 아, 정말 이 노래가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의 애창곡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네. 그러니까 남들 들노래 중에서 논매는 네. 소리가 있어요. 아, 논매는 그러니까 이제 모심기 소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 못 지는 소리는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나마 좀 다르고 약간의 좀 잦은 소리가 좀 다른데 네. 논매는 소리는 이게 새 농사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논매는 소리잖아요. 네, 피 네, 뽑는 네. 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초벌 논매기, 두벌 논매기, 세벌 논매기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초벌은 진양이고 그 다음에 두벌은 이제 중머리, 세마치, 중머리. 그 다음에 이제 세벌 논매기는 세마치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래를 한다면 두벌 논매기 이게 중머리 노래인데 예. 어찌 들으면 어느 분 앞에서 제가 라이브를 한번 불러드렸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서 했더니 무슨 상현 소리 같은 느낌도 든다. 분위기도 중머리니까 더더욱 그렇겠다. 예, 그러면 그 뭐 지금 목이 잘 나올지 일단 제가 녹음 끝나고 나서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마스크 노래 하실 때만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된답니다. 아까 열 체크 하고 들어오셨죠? 예, 예. 됐네요. 네. 됐네요. 됐네요.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만 노래 하실 때만 네. 잠깐 벗고. 네. 잠깐만 예, 예. 짧게. 예. 근데 진짜 불편하긴 해요 마스크 쓰면. 아, 예, 예. 입을 맞아요. 말할 때랑 느낌은 좀 다르니까. 맞아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잠깐 이해를 좀. 박수. 중머리 장단아. 예. 예. 제가 침 들어가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떨리네 갑자기. 떨지 마. 떨지 마. 밖에서 카메라 들 너무 들고 계시네. 너의 사랑 김용호. 할게. 곧바로 집중해야 되는가? 이야.
노야. 네, 여기까지. 와, 진짜. 아, 진짜 막 뭐 옷구슬 굴러가는 그러니까. 네, 소리가 너무 유려하게 마치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소리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방금 저기 노래하실 때 약간 그 조국래 선생님 느낌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선생님의 그 성음은 정말 그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네. 뭐 타고난 네. 것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늘상 노래를 삶처럼 산 속에서 늘 불렀던 분이니까.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음악을 이제 음반을 들어보시면 가능하면 조홍래 선생님의 성음을 조금이라도 흉내를 좀 내보려고 예. 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예. 느껴져요. 저도 예. 예, 느껴집니다. 뭐, 조홍래 선생님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 안양년인데. 아,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25주년 정규 9집으로 예. 이음이라는 정말 좋은 앨범을 가지고 와주신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선물까지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주신 우리 김용호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내서 맞춰야 될 시간이 예. 됐거든요. 네, 저희 53분에 내려야 예.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래도 끝인사 예. 해주셔야죠. 네네. 사실 그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네. 사실 코로나 시대는 사실 아티스트들이 쓸 무대가 참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제작을 한 음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글쎄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음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열심히 제작했으니까요. 예, 여러분 많이 사서 들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하다는 말이 오늘 출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의 활로를 들어주신 거 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창작에 계속 열중해 주시는 맞습니다. 이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희도 언제나 선생님을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좋은 봄날 오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